아 오늘 디오니소스 무대 보고 싶다. 아 진짜로요? 진짜 너무 좋아해요. 선배님 콘서트 갔다 올 때마다 되게 자극받아서 왔었어가지고. 맞아. 와 저거예요? 저 왼쪽 UFO? 어 진짜 근데 진짜 엄청 크다 가까이서 보니까. 콜로세움 네. 같아. 야 이게 선배님의 영향력이구나. 와 나 떨려. 저도요. 뭔가 내가 긴장하는 내가 공연하는 것 같네. 뭔가 내가 긴장하는 거. 그럴게요. 와. 축구 경기장 아니에요? 축구 경기장보다 넓은 것 같은데. 와. 와 수많은 외국 팬분들이 지화자 좋다라고 하신 거야 방금? 어 진짜 자화 같지. 세트장 죽인다. 와 저거 호랑이 같은 거 같은데요. 와. 아 멋있다. 와 에너지 봐. 너무 멋있고 퍼포먼스를 뛰어넘어서 예술의 경지에 올라있는 느낌이어서 전 되게 너무 감동적이었고요. 와, 나 투데이다. 나 투데이. 데뷔하고 선배님들 콘서트에 간 건 처음이었고요. 그때 연습생 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. 선배님들 무대 맨날 보고 오면 아 다시 좀 힘들어도 좀 마음 다잡고 아 빨리 저 무대 서고 싶다 그랬던 게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.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했었을까가 더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도 해야 될까도 있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극을 주는 되게 큰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. 와! 마포! 날라다니는 와, 대박 멋있다. 무대할 때 표정이나 눈빛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아 나도 뭔가 좀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무대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는 것 같아요. 저 무대에 내가 서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보면서 계속. 저희도 언젠가는 더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내일 이제
시카고 쇼케이스인데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영감도 얻고 자극도 받으면서 잘해야겠다고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.